김프로님이 네. 그 정프로 상담소 좀 하자고 그래서 지금 뭐 하자고 달립니다 지금. 한 2만 분 정도가 하시자고 댓글을 써주셨네요. 어떻게 한 종목만 해볼까 그러면? 근데 근데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 네. 40대는 아침마당을 안 본다네. 아 주로 60대 분들이 많이 보신다. 아이고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김치 네. 싸대기 그 막장 그거 딱 끝나고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네. 응? 아 큰일이네. 이것도 또 기획을 해야 되나. 80대도 있어요. 난 분도 있었고. 네네. 아 그럼요.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죠. 아니 뭐 준비를 좀 하고 해야지 할라도. 그렇죠. 네. 네 저희 준비 한번 해볼게요. 뭐 어차피 아. 뭐. 아니 뭐 이렇게 매일 하긴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네. 하루 정도. 그렇죠? 아 뭘 하려면 매일 해야지. 이거를? 그럼. 매일 이걸 또 어떻게 아니 내 상담을 뭘 매일 어떻게 해요? 뭐 사실 뭐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 밥 먹거나 뭐. 아 30분? 예? 그 시간 이제 편의점 가는 시간인데. 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종목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고민은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 네. 뭐 그죠? 자. 홍이 있으면 우리도 한다 이거지 뭐. 네.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뭐 스튜디오 어차피 있는 네. 스튜디오. 어차피 뭐. 있는 스튜디오에 뭐. 네. 어? 어차피 있는 정프로에. 네. 네. 그 누가 하지 근데. 박병창, 박세희, 아, 네? 염승환, 이다솔. 너무 힘들으셔갖고. 어? 너무 힘든 이런 분들 이제 하나씩 돌리는 거지 뭐. 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꾸 돌려요. 네, 제가 할까요? 아, 염승환 이사 한답니다. 사실 제가 거의 증권사에서 15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콜. 아, 그래요? 콜, 우리 용어로 확정이야. 네, 뭐. 아, 큰일이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할 방법을 네. 마련해서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건 이제 정규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 뭐 뭐 저 겐세이 한다 뭐 뭐 내용을 안 듣고 뭐 뭐 어 농담 따먹게 한다 또 만담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해요. 아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날 정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네. 보너스 네? 보너스. 12 라운드까지 뛰고 뒤풀이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 고무 벨트 동일 고무 동일 고무 벨트. 이거 뭘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동일 고무 벨트 샀어? 네? 그거 왜 샀어?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그게 동일 고무 벨트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어?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있는 네. 기업인데 네. 네? 그 김세현 의원 있죠? 지금 김세현? 네. 아 김세현 의원이 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의원 안 하시지 전 의원 그 집안이야.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 집안인데 네. 그 아버님이 그 좀 일찍 돌아가 작고하셨다고. 그 네, 아버님도 네. 정치인이셨다고. 네. 그래서 부산에 오래된 기업 가문 딱 하면 손으로 꼽는 집안이야. 아 동일공 그 집안이. 아 그죠 맞죠. 자 우리 영희사님 어디 가셨어요? 맞죠? 정치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왜 담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3%예요. -43%. 네. 네. 아, 왜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산 이유요? 예, 네, 이유가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아, 살 때는 산 이유는 있었죠. 근데 기억은 네, 지금 안 나는데. 예. 네. 그게 그때 본인이 알고 산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 뭐 얘기만 듣고 사신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봐서는 제가 알고 산 거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네. 사실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 네. 벨트. 고무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연간 지금 시가총액이 한 955억 정도 되거든요. 아직 1000억은 안 되는데.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원래 한 연간 한 100억씩은 벌던 회사예요. 그래도 네. 이게 성장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익률은 나오는데 좀 작년에 제가 뭐 이런 기업은 이제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왜 이익이 감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9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전체 영업이익. 1년에? 네, 그러니까 1년에 4분기 9억 벌었다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적자 전환했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뭔가 좀 원가 부담이나 뭐가 있었겠죠. 뭔 회사가 1년에 9억을 벌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네 너무. 그래서, 요게 네.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아. 근데 그 이유는 뭐 봐야 되겠죠. 아, 제가 그렇죠, 이유까지는 그렇죠. 아직 모르겠죠. 근데 이 기업은 좀 자산주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산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14,000원이 좀 넘을 정도로 PBR이 부산에 땅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역사적 거의 저점인데 현재는 지금 이익을 못 내니까. 네네네. 그래서 못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이익만 좀 괜찮아지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이익이라는 식으로 조금만 이게 딱 틀어지면 바로 또 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PBR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입니다. 아. 진짜 거의 역사적 거의 최하선인데. 아 좋습니다. 근데 PER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이익이 나야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익이 언제쯤 개선될지. 그래서 그게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김세현 의원 아버님 성함이 김진재 의원이었어. 아주 아주. 저기 신사분 신사였지. 네네네. 아마 백봉 신사상도 많이 타셨을 걸.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일찍 돌아가셨지. 네. 자, 하여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자기는 뭐 사야 되네? 아니, 근데 아직 계속 물려야 되네. 아, 요거 할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마 가면 갈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즉석에서 그냥 갑자기 한번 여쭤보고, 네.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좀 준비를 해서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익 나는 거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이 회사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하든지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긴 또 네. 사양산업은 사양산업이다. 컨베이어 벨트도 사양산업인데 거기에 고무 벨트를 만드니. 아니. 우리나라 한강에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이끌어온 그 고무벨트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그 아, 옛날에 겨... 옛날에 진짜 우리 90년대 주식할 때는 진짜 자산주 최고였어. 네. 아, 고무벨트. 경운기 그 이렇게 어? 벨트 보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거를 저는 우리나라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뭐 만호제강이니 성창기업이니 막 이런 것들 때 그지? 네. 뭐래 뭐 안다고. 자. 아 전기차는 고무 벨트 안 쓰나? 전기차에 없지. 전기차도 없지. 안 써요? 전기차에는 저기 배터리하고 모다만 들어가거든. 네. 아,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자산 가치는 되게 좋은데 배당을 너무 적게 줘. 배당이요? 좀 배당 수익률 안 하니까. 아 1년에 1%도 안 해. 1년에 9억 버는데 뭘 배당을 원해? 아 근데 그 전에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많이 벌 때도 거의 안 주는 것 같더라고. 배당 수익률이 좀. 이제 우리 허리띠를 다 고무로 하는 게 어때요? 고무 벨트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 만약에 하게 되면 갈 겁니다,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이게 보실 분들만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미사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도움을 안 될 것 같아. 투자에 별로 도움을 안 되고 그냥. 그냥 재미야?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여미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